음으로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과 어, 질의응답 시간을 나머지 시간 동안 지금 한 17분 안쪽으로 남아 있는데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5분 정도 되는데 어, 저희 그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듣고 싶으셔서 그런지 뭐 따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채팅상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아, 질의응답은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제 발표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지금 토론자분들 중에 지금 저희가 발표와 이제 토론을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각자 이야기하신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 보았을 때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 뭐 발표자분들에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토론자분들에게 뭐 서로 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뭐 질문을 드려볼걸또 들어봐도 될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그 부분 그럼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이? 예, 네, 당장 없으시면 좀 생각 아 예. 아, 예, 팀장님. 제가 먼저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 말씀을 좀 이제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이제 확인 차원에서 좀 보고를 먼저 드리면요. 설명 좀 드리면요. 아, 저희가 지난 10월 20일 경에 그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의 골자는 뭐냐면 뭐 기사로 접해서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상호 협조 그리고 업무적인 어떤 아레나를 나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인으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공급 호수에 대가 홍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문체부 국정 과제 공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인 주거 복지 차원에서 그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서 어 정책 기관 동안 1000호 정도를 최대 물량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0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자체는 뭐냐면 연차별로 시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실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이 사업의 시초는 이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어, 매입 저출 책을 매입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토지 주택 공사로부터 이제 판매를 할수 있도록 건축을 먼저 시공하는 게 먼저 메인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물량이 확보되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운영 사업자가 정내고 입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일단은 200호를 공급한다고 해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타당성이 현저하게 적거나 어 제출했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을 때, 뭐, 위치 선정이라든지, 공급주택이라든지, 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호수는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실제 이걸 반영해서 그 다음에 또그다 다음에 계속 공모를 좀더 변경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라든지 참여하셨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고 테마를 좀더더 더 입히고 입주자분들을 좀더 다양한 계층으로 만드는 과정들도 함께 좀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먼저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싶어요. 네 발표는 아니었지만 설명을 아예예 예. 지금 추가 의견을 팀장님께서 주셨는데 혹시 이야기 주신 것 관련해서 덧붙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국정과제상으로 요그 테마형 문화예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천호까지 일단 바라보고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 사업 검토 타당성 검토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좀 개선 지점이나 좀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를 좀 확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신민준 의원이 하실 이야기? 예. 네, 좀 빨리 길게 얘기했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하나 놓친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예술인들을 모아놨다라고 해서 바로 생산으로 예술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주택 에서 뭔가 들을 창작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게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도 사실 설문조사 설계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 봤을 때 예술인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설문 문항 들을 몇개 봤었거든요 보면은 사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낮게 나와요 거의 다 수요에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좀 낮게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술관들의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수요조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술인이 모아놨다라고 해서 바로 교류가 생겨나고 공동의 창작 생산이 되지 않는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촉진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꼭 그리고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예술인 주택은 사실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술인들의 실상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좀이잘 촉진하는 방법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좀 유의미하게 잘 설계가 되면 좋겠다. 이걸 잘 많이 못해서 말 많이 못해서 이것 좀 보충하겠습니다. 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또그 서로 간에 좀 질문하시거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 그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원주 차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택 유형이 유용, 있는데 행복 주택이든 연구 주택이든 이번에 테마형 임대 주택이든 사실은 이제 이 이번에 이제 전 국민의 어떤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과 뭐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펼쳐놓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좋은 어떤 제도이고 이게 좋게 완성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예술인들이 실제적으로 주거했을 경우 주거 비용 지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년 계약할 때는 본인이 보증금 1천만원 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월세 관비별도로 해서 5, 60만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르긴 합니다. 뭐 수도권도 한 5, 60만원이 기본이고요. 이 비용을 감내하다가 나중에 이 이제 2년 살고 또재 계약할 때 저희 복지재산을 찾아옵니다. 알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전환보증금으로 해서 아마 주공에서 행복주택 전환 이율이 한 보통 6%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 저희 쪽에서 이제 나머지 한 7천 뭐 최대 1억까지 대출 되니까 1억까지 맞춰가지고 월세를 10만 원 내외로 낮추는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테마용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되고 많이 예술인들에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룸부터 여러 가지 뭐뭐 뭐, 뭐 여러 가지 뭐 공간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내가 이 비용을 낼수 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복지단이 앞으로 예술인 전세 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300억 정도 대출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복권 위원회에서 예산이 끊어지면 이 사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 뒤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앞으로도 이후에도 어떻게 이걸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확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자꾸만 주거 비용 지출 비용을 봐서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양현 선생님.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서서 이제 패널 분들들도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더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어~ 사실 이렇게 예술인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만들게 되면 그 속에서 예술인들이 뭔가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기획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어~ 그걸 통해서 어떤 예술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거나 의무해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제 강제해야 되는 어떤 의무로 느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임대주택의 일반 어,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강제하지는 않잖아요. 예술인들이라고 해서 어, 반드시 어떤 같이 협업을 꼭 반드시 해야 되고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그 강제하는 것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술인들도 이제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 일단 적절한 주거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것들 자체가 어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택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의 어떤 활동을 강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지역 차원에서는 어 이런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주택이나 어떤 임대주택이나 뭐 민간공영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이제 많이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귀농귀촌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어 예술인들이 이제 서울 이나 이제 수도권의 어떤 집값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귀촌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어떤 창조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데 예술인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형태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트랙. 들도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양혜원 연구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으로 쓸수 있는 시간을 이제 다쓴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 논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문화예술 테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소개라 소개와 그리고 논의점들을 다뤄보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발표와 제연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시청해 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논의들이 앞으로 문화예술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에 꾸준한 그 개선점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자리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